제가 인터넷에서 본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병대 병장과 타군 대위와 동급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타군 간부들한테는 대위 이상부터 경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짤을 제가 전설적인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해병대 한 네, 부사관 분이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교육을 하던데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 해병대라는 곳은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병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채널. 네, 네. 맞습니다. 무적 해병상이라는 제가 해병대에서 1등상을 수여받아서 오. 그 무적하고 제 이름 권 성을 아. 붙여서 무적권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아, 생각보다 최근에 전역하셨네요. 예, 예. 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31살입니다. 아, 진짜? 어, 군대를 꽤 늦게 가셨네요? 예, 제가 군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 어, 연예인 생활 앞에서 하고, 유학도 아. 다녀오고. 연예인이세요? 엔플라잉이라는 밴드에서 네, 활동을 했습니다. 군 시절에는 어떤 업무를 했었어요? 저는 일단 해병대 1사단 공정대대에서 공수부대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어, 공수부대. 예. 아, 그럼 그 막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 예.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도 60mm 박격포에서 아, 그럼 또 뭐 박격포도 쏘고 공수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준 특수부대라고 해도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성화의 임무를 맡아서 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특수부대라고는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의 다른 임무를 하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가 육해공군과 다른 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상륙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륙작전도 뭐 상륙장갑차를 해병대만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상륙기습특공 애들이 이걸 타고 오고 또 공수, 공정 애들이 네. 이제 하늘에서도 상륙하고 네. 그다음에 유격 애들이 이제 산에서 갑자기 레펠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상륙작전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또 해병대를 생각보다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뭐 특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아버지가 네. 해병대 출신이면 대부분 다 자식들도 해병대를 가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해병대 가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어,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어. 일단 해병대를 가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출결 같은 걸 좀 많이 보고요. 출결? 네. 어. 1차, 아,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 때는 어, 자기 학교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해병대에서 보고요. 출결 관련된 걸 보고 2차 때는 어, 비대면 면접을 봐요.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네. 원래는 대면 면접인데 네. 대면 면접 및 체력평가 봤었어요.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체력 면접까지 봤었습니다. 면접 때 보통 뭐 물어봐요? 일단 제가 면접 때 느꼈던 건 그게 있어요. 아, 얘가 해병대를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서 해병대 간다는데 무슨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혹은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 면접 때 좀 학교 반장 생활을 해봤냐? 아니면 단체 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군대에 가서 너의 목표는 어떤 거냐? 해병대를 가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네는 해병대 왜 지원했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냥 아, 주변에 해병대 간다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신다 하니까 바로 그냥 할게요. 아, 하셨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네. 어쨌든 약간 좀 가족력이나 주위의 시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가지고 운동을 막 하셨군요. 네. 여기 그냥 흰색 쫄쫄이 티셔츠 입고 가서 그냥 몸 보시고 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병대 가려면은 어, 일단 아버지 팔고 몸을 키워라. 네, 그러니까 가족력에 해병대 출신 분이 없어도 어, 무조건 해병대 출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 정말 많아요. 정말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 카페 같은데 글도 있어요. 뭐 대략 아버님의 연도를 계산해서 몇 기인지 확인을 한 후에 네. 계시다라고 얘기를 어. 뭐 한다. 뭐. 그럼 지금 한 40대 후반, 50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해병대 몇 기 정도로 얘기하면 돼요? 아, 그거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해병대에 가면 일단은 해병대원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어, 일단 해병대 자체에서 교육훈련단이라는 곳에서 네. 육군하고는 다르게 6주에서 7주 정도 기본 훈련을 받아요. 아, 교육기간이 좀 더 기네요. 네, 좀 더 길고요. 거기 안에서 보면 공정, 그러니까 공수교육의 맛보기도 배우고 상륙기습도 배우고 그 다음에 유격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천자봉이라고
등반을 갔다 와야 빨간 명찰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아, 저도 그거 들었어요. 천자봉까지 딱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빨간 명찰 딱 달아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빨간 명찰 못 다는 사람도 생기나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경우가? 그러니까 보통 해병대 좀 이상하게 병원을 가는 것도 네.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시간이라고 하면 병원을 갔다 오면 이 병원 간 시간만큼 차감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 채워야 될 시간을 못 채운다 그러면 유급이 돼서 아. 애들이 막 어떻게든 버티는 겁니다. 아파도 그냥 계속 버텨서 어떻게든 천자봉까지 갔다 와서 빨간 명찰까지 수여 받을 때까지 안 아프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해병대. 본인이 어쨌든 원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 버텨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훈련 기간도 7주면은 6개월보다 예, 한 2주 정도 더 긴 네. 시간인데. 그러면은 뭐 훈련은 다 참여를 했어요. 만약에. 네네네. 근데 누가 봐도 개패급이야. 누가 봐도 훈련 좀 뺑이를 치고 네. 좀 유명하죠. 잘 안 해. 네네. 그래가지고 빨간 명찰 수여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인에서 군인화가 딱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네. 민간인 못 버틸 만한 애들을 초반에 걸러요. 정신교육으로 엄청 좀 힘들게 해요. 진짜 한 이틀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거의 부동자세로 앉혀놓는다거나 이렇게 좀 혹독한 걸 좀 해놓고 내보낼 사람 내보냈는데도 남았다. 그럼 이제 거기서도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갈 때가 있죠. 어, 네. 결국엔 만들어낸다. 네. 만들어내는데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쟤는 진짜 가면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그런 친구들은 꼭 이제 실무 가서 거의 막 의거사 전역을 한다거나 아.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해병대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병대 부대가 있는 그 위치라든지 예,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해병대 좀 쉽게 재밌게 얘기하자면 다섯 마리 용이 있습니다. 용? 네. 이 황룡 해병대의 네. 본진이라고 하는 1사단 포항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네. 2사단 청룡부대는 저기 강화 김포 쪽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흑룡이라고 네. 백령도 네. 이제 서해 쪽을 지키는 이제 흑룡 해병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연평도 어. 공룡 해병. 공룡. 네. 아, 공룡도 용이네. 네, 네. 네, 공룡입니다. 네. 네. 공룡 부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백룡이라고 네. 제주도에 또 해병대가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룡이네, 오룡. 네, 오룡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뭐 사령부 수원 쪽에 네.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해병대를 본인이 어떤 사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만약에 본인이 저기 강화도 쪽에 살아 만약에. 네. 그러면은 수리하고 나서 강화도 쪽에 있는 청룡부대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강화도 출신 사람들이 해병대를 네. 가게 되면 거기 네. 상근으로 근무를 한다고 해요. 아, 진짜? 진짜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상근으로 거기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살면은 뭔가 이 강화도 김포 쪽이 생각보다 수도권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좀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젊은 청년이 얼마 없다 그래서 대부분 영장이 나오면 해병대 상근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와, 이거 진짜 좋은 정보네요. 어떻게 보면은 강화도 주민이신 분들은 해병대 가시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간부랑 똑같네요. 근데 이제 해병대는 상근을 가면 네. 이 해병대의 느낌이 아니지 않나. 걔 태급으로 찍히나요? 아, 일단 상근은 훈련단 이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애들이고 네. 훈련소 이후에 네. 이제 나머지는 남으니까 상근을 정말 질색팔색해. 약간 상근을 욕한다가 아니지만 상근을 나온 친구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도 해병대에 상근을 간 걸 후회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꿀을 빨 수는 있지만 네. 그 꿀을 빨도록 가만히 냅두진 않는다. 약간 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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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 게 아까 뭐 오룡이라 그래가지고 뭐 지역마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수색대, 뭐 산악대대, 뭐 기습특공대대 뭐 등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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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네. 대대가 굉장히 좀 이름이 다채롭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전투 병과라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베스트라고 꼽히는 게 지금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해병대 수색대, 네. 특수수색대 이쪽은 좀 더 다른 임무를 해요. 이 친구들은 이제 뭐 하늘도 달기도 하고 잠수도 하고 딱 요 정도인데 이제 나머지 이제 유격 그다음에 상륙기습 공정은 이 보병에서 나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특전 쪽이 아니고 이제 보병 쪽인데 특성화 부대예요. 네. 근데 이 수색 뭐 그다음 상륙기습 유격 공정 이 넷이 신경전이 엄청나요. 아, 그래요? 근데 수색은 솔직히 좀 덜하긴 한데 네. 이 세 개는 좀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색대가 특전 쪽이니까 네. 거기는 이제 좀 메이저 쪽이고 이제 나머지는 하부리그 같은 개념인 건가요? 네, 그렇게 나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해병대의 주력 부대는 저는 보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주력 부대는 보병인데 이제 수색은 아예 그냥 다른 임무로 하니까 아예 그냥 다른 임무로 그렇죠. 해서 네.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세 개는 이 보병 중에서도 랜덤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해병대에 생활하시면서 연합훈련이나 합동훈련 같이 뭐 그런 대규모 훈련도 하는 편인가요? 예, 대부분 이제 1사단하고 네. 저희 이제 해병대 2사단 네. 청룡하고 황룡하고 만나서 네. 쌍룡훈련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아... 네, 거기에 있는 전력하고 1사단하고 전력하고 합쳐서 상륙훈련 같은 걸 되게 자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혹시 본인도 그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럼 해군 배 타셨겠네요? 아니요. 저희는 공정대대라서 맞네. 공정대대니까. 네, C-130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강화한 다음에 네. 거기서 상륙 기습특공 애들이 들어오고 유격 애들이 산에서 데려 가운데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아, TV에서만 보던. 예, 맞습니다. 촥 이게 뭐 연막탄도 따라락 터지면서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예, 있고 예, 예. 하늘에서 이렇게 촥 이제 점프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쌈싸 먹는 형식의 이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해병대 병사분들의 통상적인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오전에 이제 기상하자마자 네. 오전에 아침 점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투복 환복하고 밥 먹고 그 다음 과업 시작인 거죠. 과업은 뭐 전투적인 과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박격포다 보니까 박격포를 운영하는 훈련입니다. 그 포 훈련입니다. 네. 훈련은 좀 많이 있고 박격포병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동사격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 또 공수교육대에서도 있었어요. 지원 쪽에 임무도 했었었고 했기 때문에 공수교육대로 출근한 적도 많습니다. 거기 가서 뭐 낙하산 싸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조교 임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병대 병장과 타군 대위와 동급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타군 간부들한테는 대위 이상부터 경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짤을 제가 전설적인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해병대 한 부사관 분이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교육을 하던데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빨이라고 하는 그 교육이 있어요. 그 네. 교육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에는 뭐 대장, 네. 중장, 네. 소장, 준장, 네. 그 다음 병장 네, 해병대 병장 이렇게 해서 스타 미치 해병대 병장이다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타군 대위만 왔다 해서 경례하라는 건 없고요. 네. 그만큼의 해병대 병장을 위로 올려주는 위상을 올려주는 듯한 그런 발언인 거죠. 실제 뽕을 채워주는 거구나. 네, 해병대 병장이 되면 이런 말도 있어요. 1억조도 안 바꾼다. 진짜 본인 네. 1억 주면 바꿀 거야. 아, 당연히 바꿔야지. 오케이.